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특별한 분과 콜라보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예쁘신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할게요. 제 이마를 애틋하게 봐주시면 돼요. 애틋하게요? 네, 그래야지 사랑스럽게 나오지. 그러면.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던지는 거였어요. 네. 저 편하게 보고 계세요. 네네. 누구세요? 아, 저는 봄의 하루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일상 유튜버이자 댄서 이봄이라고 합니다. 얼마 주신 거예요? 전문적으로 배운 거는 중3? 그래서 지금 13년. 초등학교 때도 동아리나 장기자랑 이런 걸로는 했었죠. 와, 경력자시네, 전문가시네.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채널을 봤어요. 영상들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추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일도 하잖아요. 배우시는 분들도 너무 잘 추시는데 뭔가 달라요. 본인이 추시는 그런 뭔가 제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니요, 아니요. 춤 모르시는 분들이 잘 춘다고 해줄 때 되게 뿌듯했어요. 아, 진짜요? 채널에서 보니까 춤만 올리시는 게 아니고 브이로그도 일상도 많이 올리시고 하시는데 또 친구들도 나온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또 같이 끼고 싶고 막. 한번 출연해주세요. 저의 브이로그에. 아, 좋아요. 저 완전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너무 외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고파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친구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친구 전혀 없어요. 전혀요? 아무도 저도 안 좋아해요. 자발적 아싸 아니세요? 자발적 아싸? 아니에요. 아예 유튜브에 연애하시는 것도 공개를 하... 네, 아, 네. 괜찮으신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해도? 네, 아, 그럼요. 아, 진짜요? 저는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요? 철없지 않나요? 기다리는 것도 되게 멋있잖아요. 아, 이렇게. 네, 곰신입니다. 예, 그쵸, 곰무신, 곰신. 네, 곰신입니다. 이 나이에. 저 남자친구가 연하예요. 5살. 요새 연상 연하란 추세예요. 드라마도 다 그렇게 나오고. 놀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아니, 아니에요. 놀라신 것 같은데요? 밥 잘 사주는 누나. 밥 잘 사주는 누나. 아, 진짜 웃기다. 저는 힙합, 걸스 힙합을 하는 댄서입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원래 몸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춤추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꿈이나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첫 목표는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인데 마지막 20대부터 기록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더 이상 10대는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대부터 기록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제 일기처럼 뭐 춤도 남기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남기고 뭐 친구들, 남자친구들 다 기록해 놓는 걸로 쓰는데 잘 되면은 더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욕심내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일이랑 또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욕심내면은 너무 스스로 힘들어지고 포기해버릴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편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댄서시고. 네. 댄스 강사이시기도. 네네. 하고 그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댄스로서 뭔가 이루고 싶은? 댄서로서 이루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고, 댄서도 여러 일이 있는데 뭐 안무가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연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르치는 일을 거기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일이 또 저한테 잘 맞고, 원래는 제가 공부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석사 끝나고 이제 내년에 박사를 준비하는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긴 한데 저는 꼭 전공자를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그냥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 가르칠 때도 너무 좋고, 완전 애기들한테 댄서란 직업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재밌기 때문에 아직은 가르치는 쪽을 더 많이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네, 가르치는 쪽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가르치는 쪽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잘 맞으시나 보다, 가르치는. 네, 쪽이. 잘 맞아요. 춤출 때 제 완전 돌변하시잖아요. 돌변 아니고요. 많이. 네. 부족한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 춤을 추면은 약간. 네. 아이돌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댄서를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가수보다는 혹시 옛날에 진영 영재 육성 프로그램 이거 아시나요? 네네. 구슬기 친구 나오고 와, 저 학교 동기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TV에서 본 거죠 그 친구를. 진영 씨가 웨이브 알려주고 춤에 더 이렇게 집중이 됐지 데뷔하는 그런 것보다 그때 처음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거 보고 중학교 때 뭐 방과후 학교 같은 거 하고 중3 때 전문 학원 찾아가고 거기도 아이돌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뭐 데뷔한 현아나 뭐 효연, 민 뭐 이런 그분들은 언니인데 현아는 동생이고 네. 그 친구들보다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있죠. 댄서들 네. 선생님들이 저는 너무 저한테 연예인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팀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팀에 들어왔어요. 우와. 네, 제 첫 목표였죠. 오, 목표도 이루면서 사셨네. 부족하지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그 팀이시구나. 네, 20살 때 들어가서 지금 9년 차 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9년 차요? 어마어마하시다. 팀은 다 오래되셔가지고 오빠들 중에는 20년 넘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네. 진짜 대단하시다. 팀이 대단해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본인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단하니까 거기 들어갔지. 감사합니다. 거기서 바로 인쇄하는 거예요? 네, 네 인쇄해서 이거 비싼 거예요. 어디서 못 받는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어디서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생색만 내고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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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해요? 네. 우와. 자, 봅시다. 우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자, 보여드려야겠다. 받아보세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닮았나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걸로 보는 거하고 또 이걸로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아, 있어요. 진짜요? 네. 원래 색감은 네. 요건데 우와 진짜 조금, 또 다르네요. 네, 조금 진하게 해서 우와 우와 예쁘다. 보라색을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와, 이 점 보이시나요? 이 섬세함 점의 우와, 디테일. 네 점의 디테일.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자 이거 이제 들고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네. 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오늘 그림을 다 그렸는데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지? 오케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그림을 갖게 되다니 정말 감사의 따름입니다. 이거 남았을 네, 텐데 최고. 아 저도 오늘 이거 너무 재밌게 보냈고 이제 봄님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을 거고요. 춤도 배울 거예요. 근데 네. 춤을 제가 좀 겁이 납니다 사실.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 그림을 보면서 더 열과 성을 다해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저는 그림 방송을 하고 있는 달빛이라고 합니다. 오 저는 봄의 하루 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춤을 알려드리려고 몸치를 모셔봤습니다. 세상 최강의 몸치를 모셔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세상에 몸치는 없어요. 여러분 배우면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화이팅! 렛츠고! 저희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만세 차이가 됐습니다. 만세가 됐어요. 아니 되게 유연하시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이 끝났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 한다고 했죠? 여러분 같이 아이솔레이션을 할 거예요. 목을 앞으로 쭉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지금 하게 맞아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앞으로 둔 상태로 목이 거북이처럼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제 목이 이쯤에 따라가자. 목만 크게 하려고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집합하는 댄서 이보미라고 합니다. 위너스 댄스 스쿨은 어디에 있는 거죠? 홍대, 강남. 홍대, 강남. 미안, 이렇게 세 지점이 있는데 홍대가 본점이기 때문에 네, 가까우시면 홍대로 오시면 좋겠죠. 저는 홍대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미쌤을 보시기 위해서 홍대로 꼭 오셔야 됩니다. 홍대죠. 위너스. 네. 위너스 댄스. 네, 제 진짜 칭찬 최고예요. 진짜 영웅이 제가 가출했다가 다시 와요. 칭찬 들으면 다시 오시네요. 네, 다시 와요. 네. 정말. 가출된 영혼도 찾아드립니다. 네, 영혼도 찾아주시는 댄스 선생님. 진짜 재밌었고, 진짜 재밌었고, 네. 진짜 저 이렇게 몸 쓰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네, 근데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